예감이 좋아. 건축사 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건축주가 저희 회사에 내방을 하셔서 건축 설계 계약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건축주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라는 것은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건축주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대량의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정보들이 건축주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에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 그리고 건축주들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그 이런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실시를 하게 되고, 인터뷰가 끝나면은 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께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 제안이라는 것은 건물의 형태, 각 공간의 구성,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건축주께 제안을 해드리는데, 이때 저희가 2D, 말하자면 종이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건축주께 보여드리면은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3D라든지 건축 모형을 통해서 건축주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생각과 이 제안된 내용이 유사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안한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건축주와 건축 구조, 그리고 건축 설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건축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일러, 냉난방, 상하수도 계획, 그리고 전기, 콘센트, 조명, 통신, 텔레비전,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끝나게 되면은, 통상 말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준비된 설계 도면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시 설계라는 것은 인허가 도서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좀더 용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건축 시공을 위한 도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좀더 상세하고 부분 상세라든지 좀더 디테일을 가미한 도면들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이 설계 도서 일식을 건축주께 납품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건축 설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주께서 저희 회사의 신뢰도를 가질 만한 이런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시게 되면은 건축주와 시공 계약을 통해서 시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공 때에는 이에 앞서서 시공 전에 관할청에 착공계 제출을 하고 나서 건축 시공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건축 시공의 첫 번째 단계는 대지 내에서 규준틀을 설치하게 됩니다. 규준틀을 설치하는 이유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한 건축물의 위치를 땅 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살아갈 공간들이 이땅 어느 곳에 위치를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가 설계 도면에서 봤던 것과 실질적으로 땅에서 봤을 때 다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은 이 땅에 이 건축물이 올라가도 되는지, 땅이 이 건축물을 잘 버텨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검토는 설계 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설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현장에서 평판 제하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땅의 지내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철근 배근을 할 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도서에 나와 있는 구조 도면에 기준을 토대로 해서 철근 배근이 이루어지고 이 배근 간격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잘 시공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철근 배근이 진행이 되고 나서 거푸집 설치라든지 그리고 타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타설 시에는 슬럼프를 통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을 하게 되고 적절한 강도의 콘크리트가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건축물의 기초 1층, 2층 이런 부분들이 구조체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조체 형성이 되어지고 나서 건축주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창호의 위치라든지 각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면과 일치한지 또한 건축주께서 생각했던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이때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건축주와 상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수 계획, 단열 계획, 창호 설치 계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의 각 시공 단계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서 타일의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벽지 페인트, 이러한 색상 선정, 그리고 가구 배치, 가구 선정, 이러한 부분, 조명 선정, 이러한 부분까지 건축주와 협의를 하고 설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 이외에 토목 공사라든지, 토목 공사가 있다면은 옹벽 공사, 절토, 성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조경 공사에 있어서도 건축주와 직접 농장에 가서 적절한 수목들을 선정을 해서 우리 대지에 설치를 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건축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저의 역할은 건축 설계와 건축 시공의 컨설팅 부분을 건축주와 각 단계별로 협의를 하면서 건축주에게 좀더 원활한 건축 시공 설계가 될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일입니다. 예감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건축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의 순간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공간이 새로운 삶의 행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